그런데 이제 환경 보유력이라고 그런 것은 요거는 이제 자질을 개발을 할 용신을 기준으로 한 환경이죠. 용신을 기준으로 한 환경이고 실제로 이제 환경 보유력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축, 인묘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환경이죠. 진상, 오미, 신유 이게 이제 환경이에요. 요런 식으로 이제 있는 게 요거는 이제 환경인데 환경을 기준으로 본 환경이에요. 이걸 환경 보유력이라 그래요. 환경 보유력이라 그러고 이 환경은 이제 자질을 용신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은 이제 팔품으로 보는 거죠. 사주를 볼때 이제 환경 보유력이 어떠냐, 너가 타고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걸 보는 거는 이제 기운의 섞임을 보는 거죠. 기운의 섞임. 기운의 섞임을 보는 거예요. 가령 이제 인월에 태어났다. 내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뭐 신이 왔다. 그랬을 때 이게 변화를 하는 것이냐, 겸할 것이냐.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람들 인신충이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인신충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를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충이, 이게 충이냐? 그러면 삼합이 충이냐? 이 충이 삼합이 충이냐? 방합이 충이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회합 섞여 있는 것들이 이제 충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홀로 있는데 와서 충을 맞았냐? 그리고 인묘가 같은 환경인데 묘가 충을 맞았냐? 인이 충을 맞았냐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이제 달라요. 내가 생산 환경, 교육 환경에서 살고 있다가 가을이라고 하는 신이 와서 충을 했는데 내가 그러면 이제 요구하는 게 신이 와서 요구하는 게 뭘까? 변화라는 건가? 겸하라는 건가? 헷갈리라는 건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신유월에 인이 왔느냐? 인묘에 신이 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역할이 이제 달라지겠죠. 이게 변화하는, 이 환경 보유력의 환경 변화를 하는 게 이제 달라져요. 이게 잘못되면은 계속 직업이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이 환경 보유력이 나쁘게 이게 잘못하고 나면은 운이 올 때마다, 매년 연운이 올 때마다 직업이 막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환경 보유력이 딱 이렇게 짝을 맞추어서, 이렇게 짝을 맞추어서 딱 있으면은 평생 하나의 직업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충이라는 게 있죠. 충. 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주에 타고났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 능력은 항상 잘못된 거를 교정하고 수정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직업을 갖는 사람이세요. 가질 수 있는 사람이세요. 사주에서 이제 이렇게 충이 된 직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게, 충이냐, 삼합형태냐, 방합형태냐를 이제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되게 운에서 보는 거예요. 삼합에 방합이 왔느냐, 방합에 삼합이 왔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건 되게 이제 운에서 보는 거고, 이렇게 충으로 생겼냐, 삼합으로 생겼냐, 방합으로 생겼냐. 기준이 뭐예요? 월지를 기준으로, 항상 월지를 기준으로 어떻게 생겼느냐를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오행 속에는 이렇게 팔품이라고 하는 환경과, 그 팔품 속에 존재하는 당령과 사령, 요걸로 이제 1차적으로 봐야 돼요. 1차적으로 보는데, 요것들이 이제 요렇게 계합이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배합이라고 그래. 배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배합이라고 하면은 계합, 을병 요것도 이제 배합이 맞는 거죠. 정경 그럼 배합이 맞는 거예요. 신임하면 배합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축월에 태어나서 계수가 당령이다 그러면 너는 이제 계수가 당령인데 나는 신금이 사령이다 이러면은
너 환경은 개수인데 신금을 사령했으니까 너는 뭐를 해야 돼요? 이 당령을 보좌해 주는 거죠. 금생수로 보좌를 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서 주인이 될 수가 없고 항상 주인을 보좌해 주는 경영사장이거나 참모나 매니저의 직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내가 당령도 계수고 사령도 계수다 그러면 주인인 거죠. 그 환경에서 또내 환경도 계수를 지향하고 나도 계수를 지향하니까 내 생각과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걸 이제 그 삶은 희신의 삶, 정상적인 삶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계수를 타고났는데 만약에 간목을 못 만났다. 그러면 이게 짝이 안 맞는다. 그러면 계수라고 하는 거는 잠재력으로 머물러요. 지식적 잠재력은 타고났는데 그 지식이 개발이 되려면은 간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너는 지식적 잠재력을 타고난 사람이냐, 그 잠재력까지 개발된 사람이냐를 봐야죠. 1차적으로. 그렇죠? 1차적으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개발을 했으면 그거를 직업적으로 쓸수 있느냐 없느냐 또그 다음에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 자질을 타고났지만 너그 자질에 대한 깊이라든가 그 자질을 얼마만큼 오래 쓸수 있는 지속성과 우수성은 무언가를 보는 건 수원으로 봐요. 금생수를 또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를 또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가령 이제 계갑을 하나를 본다 그러면. 자, 갑목을 만났으면 인묘월이면 갑목 기준으로 계수가 희신이 되는 거죠. 자축월이면 계수가 당령이라 그러죠. 월령용신이에요. 그런데 사령을 했다. 사령을 내고 당령이다 그러면 계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식적 잠재력을 타고났는데 갑목이라고 하는 짝을 만났어. 이걸 희신이라 그래요. 일희신이라 그래요. 일희신이라고 하는데 이 희신을 만나서 자질이 개발이 되었구나. 그러면 인묘월에 태어났으면 갑목을 중심으로 계수가 희신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무언가 지식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계수를 만나야 되는데 만났느냐 안 만났냐. 만났으면 이게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식 체계라 그래요. 체계. 지식 체계가 갖추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잠재력만 갖추었고 너는 개발이 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네가 갖춘 지식을 쓸수 있느냐, 직업적으로 얼마나 쓸수 있느냐를 보려면 이제 목생화가 돼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목생화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쓰고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쓰냐 또 달라지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신금으로다가 하느냐, 경금을 하느냐에 따라서 쓰임이 또 달라져요. 요거는 이제 수원이라 그러고, 요거는 원원유장이라고, 요 수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토가 이제 들어가요. 토가 이제 여기서, 너에게 맞는, 환경에 맞는, 거냐, 아니면은, 너에게 맞지 않는 거냐. 기준이 너냐, 세상이냐에 따라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네가 맞췄느냐라고 하는 거를 요걸 이제 보는 걸 이제 배합이라고 해요. 배합인데, 이 배합이 된 사주를 이제 희신의 삶이라고 해요. 희신. 기불이자를 써서 희신이라고 하는데, 요 배합에 반대되는 기운이 있어요. 가령, 자축월령인데, 자축월령에 태어났는데, 나는 정화를 가지고 있다든가, 갑목일간을 타고났는데, 나는 경금을 가지고 있다거나, 을목을 가지고 있다든가. 요렇게 되면은, 계수월령으로 타고났는데 임수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거는 이제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요. 자연에서는 이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간의 생각이죠. 여기서 오행에서는 일간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육신으로 넘어가야 일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단 자연에서는 너가 계수를 지향하라고 했는데, 계수도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중의 계수, 축중의 계수, 진중의 계수가
다 쓰임이 달라요.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그 쓰임이 다 달라지겠죠? 그런데 너는 괴수를 지향하라고 했더니 너는 정화를 지향하는구나. 지식을 따드라고 했더니 너는 기술을 더 좋아하네. 예체능을 더 좋아하네. 너는 지식을 따드라고 그랬더니 본에 더 관심이 많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삶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 이거는 이제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후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거를 귀신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의 삶이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사주 전체의 조합을 봐야 돼요. 그렇죠. 먼저 기본적인 거는 배합적인 삶, 희신의 삶을 사느냐, 귀신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귀신을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 이 생각이 내 생각이냐, 이 생각은 내 생각인데 이게 개발이 될 수가 있느냐, 개발이 되면 어떻게 개발이 될 거냐. 이 희신의 밑에 이제 암장에 있는 근을 보고 유출을 해야 돼요. 가령 내가 개수가 이제 이렇게 당령도 했고 사령도 했다. 그런데 천간에 정화가 있다. 그러면 이 정화가 밑에 근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정화의 근이 뭐예요? 오나 미나 술이나 정화의 근이 있으면은 나중에 이거를 이 사람이 겸하게 돼요. 개수와 정화의 삶을 겸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진 지식체계를 무언가 특수하게 기술적으로 돌릴 수 있는 가령 내가 국어를 잘했으면 그걸 가지고 시를 쓴다거나 뭐 아나운서가 된다거나 뭐 다른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이라고 그랬죠. 저거를 응용 능력으로 이제 발휘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근이 없다 그럼 정화감 덜렁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딴짓이라고 그래요. 딴짓이라고 그러고 망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을 어긋나게 시작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를 꿈꾸고 되지도 않는 걸 찾아서 이제 자기 삶이 이제 막 삐뚤어져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오행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오행을 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환경 보유력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타고난 업무 능력 그러니까 타고난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잠재력 그리고 그 잠재력이 개발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 잠재력이 개발되었으면 직업적으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목적이 여기서 이제 순서가 목적을 정하고 준비를 하는 사람인가 준비하고 나서 쓰는 사람인가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오행을 하는 게 요게 전부예요. 요게 전부라고 하지만은 꽤 많아요. 이게 꽤 많아요. 이게 8품에서 8개가 처음에 이제 8개가 출발하지만 이게 각 뿌리가 3개잖아요. 신이다 그러면은 신이 뭐야? 유중의 신금, 술중의 신금, 축중의 신금 각기 용도가 다르겠죠. 나타나는 것도 다르겠죠. 각자가 3개가 있죠. 그리고 사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4, 5다 그러면 병화, 경금, 병화 가 사령인데 이 사령이 4월의 병화와 5월의 병화가 하는 일이 틀리고 묘중의 을목과 진중의 을목이 틀리다 하는 용도가 틀리다 그 사람이 타고난 자질이 틀리다 적성이 틀리다 가령 을목이 묘중의 을목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교육적 자질과 어떤 거 교습적 자질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소통 능력이 이제 우선이지만은 진중의 이제 만약에 이제 을목이다 그러면 설득력과 어떤 행정 능력, 정책 능력으로 이제 또 바뀌어버려요, 용량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리듯이 자질이 이제 오행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갈라지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육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넘어가는데, 여기까지를 하고 나서 육신으로 넘어가야지 이러한 과정을 배제하고 바로 육신으로 넘어가면은 틀려요. 그 사람의 직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양에 대한 이해, 사시에 대한 이해, 팔품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당령, 사령, 용신에 대한 이해에서 희귀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육신으로 넘어가야 돼요. 절차가 그래요. 그런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넘어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직업이 이제 뭐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이 직업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